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비트박스를 리뷰 마지막 후기를 할 시은 영훈 사토시. 네, 블록체인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이거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비트박스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아, 어떤 것 같아? 이거 표지가 좀 이상해. 아 이거는 그거는 야, 그 첫 번째 한 달 전에도 한 말이고 그러지 말고 진짜. 아, 우리 빨개지네요. 네, 비트박스. 뭐 엄청 작아요. 엄청 작고 그 다음에 엄청 쓰기 편한 것 같은데, 나는 많이는 안 써봤지만 직관적이고 내가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손으로 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영훈아, 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장점이 이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간단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찍고 나서 바로 보내는 거라든지 받는 거라든지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손으로 터치하는 거. 터치하는 것도 이런 간단해가지고 몇 번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는 터치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이거를 신뢰를 할 수 있잖아. 직접 물리적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난 다른 분들 중에서 타 회사의 지갑들을 사보고는 하시는 말씀들이,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그냥 돈 주고 그냥 산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건 사실 USB 같으니까 항상 우리가 USB를 사용하잖아. 그래서 그 점에서는 나도 정말 플러스를 주고 싶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부하는 그 심플한 디자인. 사실 이거 처음 우리가 썼을 때도 제일 놀란 게, 이걸 꼭꼭 켰을 때 와 이게 바로 이렇게 켜지네. 별다른 게 필요 없네. 그래서 쓰는데 얼마 너무 쉬웠어. 그게 아마도 가장 큰 장점. 심플한 디자인 이런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단점 일단 처음에 그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없다는 거. 처음에 매뉴얼이 안 들어있어요. 따로 그래서 한글로 안 돼 있죠. 또 영어로 찾아봐야 된다는 불편함. 그 다음에 몰랐을 때 이제는 찾아볼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 같고, 옆에 이제 SD카드로 백업하긴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잃어버릴 확률이 있지 않을까.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SD카드를 자기들이 하는 말은 SD카드를 보관해 놓고 이거를 마음대로 쓰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가 분실된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이거를 또 하나 사서 SD카드를 꽂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는 좀 있었지. 난 진짜 동의하는 게 한국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가? 지금의 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핫 지갑이나 코드 지갑이나 모두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보안 인식이 제일 떨어지는데, 그거를 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지갑이나 맞지? 아니면 마이 이더 월렛이나 뭐 등등등, 아니면 여기 디지털 비트박스나 뭐 전부 다 한국어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자료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급부상한 거니까 금방 빨리 들어오면 막 빨리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하드웨어 월렛은 우리나라 분도 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거 만들 그런 기술력은 안 되니까. 디지털 비트박스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거를 리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여러분이 사시고 싶으시다면 이쪽 링크를 통해서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트렌드가 이제 멀티커런시 지갑으로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지만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위해서 특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모든 기능을 이게 쓸 수 있죠. 또 여기서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페이 지갑을 비트페이 지갑과 연동돼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멀티시그 같은 거 쓸 때 비트페이도 한국어가 안 돼 있다는 점. 그래서 넘어야 되는 언어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지만 사실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자체는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 엄청 편해. 비트코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강해. 저장 수단으로서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보안에 철저히 철저하게 스위스 제품 디지털 비트박스. 좀 야해. 믿을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여기 아랫부분에 네, 구매도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